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비스에서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올해 참 힘들었죠? 아니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뭐 학원에 못 나오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던 수험 그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15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과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답노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면서 본인이 실수하지 않게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걸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그대로 믿고,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실력대로 보시면 충분히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제가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드리지만 실수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페이스 그대로 멘탈 관리 잘 하셔서 꼭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화이팅! 윌비스 국어 강사 김세령입니다. 2022년부터는 이제 국어는 사라지게 돼서 공채 친구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응원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어떤 친구들은 2년, 어떤 친구들은 3년, 4년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결실을 잘 맺기를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주무시고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는 몸 컨디션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그냥 따라와요. 이렇게 되면. 4월 3일날 결전에 날 때 여러분들이 힘내서 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소방시험이 4월 3일이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렇게 힘들게 버텨온 우리 여러분들한테요.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말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왔던 우리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다독거리면서, 네,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나오고 시험 문제가 이제 잘 풀린다라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매일매일 하시면서요. 나는 잘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단단한 마음 가지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이제 가게 한 일주일 전에요. 저희가 했던 기출문제 중에서 2017 상반기 기출자료를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막 보다가 그 다음 이제 시험장에 갈 때 가는 날에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워밍업으로 해서 보고 간다면 뭔가 글을 읽는데 훈련이 돼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아림이었고요. 우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경채수험생 여러분. 노량진 윌비스에서 소방경채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양익입니다. 이제 정말로 시험이 딱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금년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열흘 동안은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평소 하던 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열흘 정도 공부 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막 더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미 공부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걸로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겠죠. 뭐 혹시라도 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을 혼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도 충분히 모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 꼭 다 모두 합격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비스에서 소방 항공사를 맡고 있는 한경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아마 시험 열흘 전일 거예요. 우리가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 남은 10일이란 기간을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수험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막판이 되면은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물론 오랜 수험 기간 동안 지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마음들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그 멘탈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그 10일 동안 뭐 해야 되냐, 마무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지금 멘탈 관리만 얘기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 라고 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사료를 조금 보세요. 마지막에 딴 거 없어요. 뭐 문제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사료 같은 거 한번 사료만이라도 보세요. 문제는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사료 같은 것들 최신 기출문제들 있는데 사료 같은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 틀렸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그런 것들 체크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거는 멘탈 관리. 10일 동안 멘탈 관리 잘하자. 멘탈 잡자.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리고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